2강이에요. 오늘은 좀 짧게 조금만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명이야. 농경에 유리한 큰 강 유역이다. 문명의 발생지는 어디다? 온화한 기후 지역이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 중국의 황허강과 창장강 유역, 뭐 세트로. 그치? 뭐야? 옛날에는 이걸 황하 문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중국 문명이라고 해놨네요.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우리 중일 사회 시간에도 배웠었죠? 중일 사회 시간에 처음 보는데 이러면 안 돼. 중일 사회 시간에 우리 산맥 배울 때 기억나죠? 그지? 이게 나왔었어요.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배웠어요. 원장님이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으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요건 겐지스강. 중국의 대충 보면 주장강, 창장강, 황하강, 랴오강 있죠? 그죠? 이거는 뭐 그렇게 외우고. 우리 압록강, 으드,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 왼쪽이 뭐예요? 왼쪽이 이응이에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압록강, 두만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알았지? 왼쪽, 오른쪽.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라고?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데가 뭐라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래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방. 알겠죠? 자, 국가의 출현, 관계농업. 청동제 무기를 사용해서 관계농업도 하고 청동제 무기를 사용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많이 한 데는 되게 커졌겠죠. 도시국가가 형성됐어요. 도시국가에서는 신전도 만들고요. 왕궁도 만들었어요. 그죠? 성곽도 만들었어요. 계급이 발생했지요. 그죠? 지배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통치제도도 만들었어요. 청동기를 제작하고요. 뭐도 만들었어요? 문자도 만들었어요. 문명들이 지금 4대 문명이 나왔는데, 그지? 벌써 한 거야. 관계농업 볼게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와서, 관계농업이 뭐냐, 물을 끌어오는 거야. 물을 끌어와서 농경지에 대는 농사 방법을 우리 관계농업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의 힘을 동원해야 돼요. 이거 혼자서 살살 파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야. 강물을 끌어오는 거는. 알겠죠? 요즘은 한일자동 펌프 하나 딱 사가지고 비닐호수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돌멩이 하나 매달아 가지고 강물 속에다 퐁당 담그면은, 그지? 모터가 몇 마력이냐에 따라서 물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그걸 다 파야 돼, 그지? 다 파야 돼. 그래서 여러 부족의 통합이 이루어졌대요. 한 개 부족 갖고도 안 되나 보죠, 그죠? 여러 부족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자,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정도만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어디라고 그랬어? 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 사이, 그지?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기원전, 그죠? 기원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뭐예요? 2015를 더해야 되겠지, 그지? 기원전이에요. 3500년 전이고요. 개방적 지형이다. 개방적 지형이다. 외워야 돼요. 개방적이야. 또 그 밑에 한번 볼까? 이집트는 어때요? 폐쇄적 지형이에요. 폐쇄적 지형. 개방적 지형이라서 개나 소나 다 침입을 하는 거야.
찔러보는 거지. 폐쇄적 지형이야. 통일 국가가 유지됐어요. 자, 우리 이집트 문명 볼까요? 우리 중1 때 배웠죠? 여기가 뭐지? 이만큼이?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이야. 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이 이집트를 치고 싶냐? 돼? 안 되지? 그렇다니 여긴 바다고, 그지? 폐쇄적 지역 맞죠? 여기 강까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은 저도 폐쇄적 지역 맞죠? 근데 여기에서도 침략, 여기서도 침략, 여기는 개방적 지형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폐쇄적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통일국가, 아직도 이집트 하냐? 이집트 문명 났는데 여기 아직도 이집트 하냐? 그죠? 여기는 나라가 너무 많이 왜? 개방적 지형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가 교체가 됐어요. 수메르인하고 수메르 문명하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네요. 메소포타미아 정치는 왕이 뭐예요? 신의 대리자래. 그러면서 정치를 다스렸어. 그걸 뭐하러 뭐라 그래? 신권 정치라 그래. 신의 대리자. 거의 내가 신이라는 거요. 그지? 신은 아니지만 신하고 동급이지. 신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수메르인의 활동은 뭐예요? 지구라트를 건설했어요. 지구라트. 신전이에요. 지구라트 딱 치면은 이게 내가 올려놨나? 지구라트 그냥 네이버에서 지구라트를 별로 안 나왔네. 또 미안해요. 요새는 요 올리는 거에 댓글이 좋게 나와서 성탑, 단탑이라고 해요. 고대 각지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신전이래요. 지구라트. 우루에 있는 지구라트. 지구라트 일단 하나만 볼까요? 멋있죠? 이게 언제 만든 거야? 기원전? 3500년 전에 만든 거야. 야,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나 있어봐. 대박이지? 난리 났겠지? 그죠? 이게 역사책에 하나 이거 이렇게 한 글자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알았지? 아무 유물이나 유적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지구라트 봤어? 그죠? 이걸 만드는 거야. 누가? 수메르인이. 종교는 현재 삶의 안정을 중시해요. 현재의 삶의 안정을 중시한다라는 걸 우리는 뭐예요? 현세적 종교관이에요.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문화는 태음력, 태음, 달이에요, 달. 그지? 태양은 햇님이겠지? 그지? 육십진법을 썼어요. 우리 십진법은
9 다음에 10에서 하나 받아 올리잖아. 60집밥은 뭐겠어? 59에서 하나 올려서 받아 올리겠지? 59까지는 그냥 가고, 그지? 이진법은 둘 되면 올려버리잖아. 10으로 쓰잖아. 그지? 맞죠? 그런 거야. 바빌로니아 왕국은 기원전 1800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어요. 함무라비 왕 때가 전성기였다. 그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었다. 이 법전은 보복적 성격을 띠었다. 보복적 성격이 뭐야? 너가 내팔 부러뜨리면 어떻게 네 팔을 분질르는 거야? 그런 게 보복적 성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지? 그런 게 보복적 성격이야. 뭐가 함무라비 법전이?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우리 고구려의 팔주법 같은 거네. 뭐예요? 만약에 너가 귀족을 갖다가 팔 부러뜨렸어?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버리지, 그지? 그죠? 근데 노비를 팔을 부러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돈 줘. 야, 5만 원이면 되니? 이렇게 하고. 그지? 노비랑, 그지? 평민이랑 귀족이랑 차별 적용했다라는 거야. 그지? 바빌로니아 왕국은 히타이트인에게 멸망합니다. 히타이트인은 철제를 씁니다. 우리 지금 청동기잖아. 그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히타이트인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수메르 문명이네요. 그죠? 수메르인, 그지? 어차피 이거 다 같은 집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3500년경에는 수메르인, 뭐예요? 태음력 60진법 쇠기 문자, 쇠기 문자예요. 이렇게 뭐 송곳으로 찰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콕콕 찍어서 쓴 글자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런 걸 썼다. 그리고 현세적 종교관이다. 지구라트도 있었다. 그죠? 신권 정치를 했다. 암기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BC 1800년경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함무라비 왕이 잘 나갔는데, 법전도 만들었는데, 보복적 성격이다. 차별 적용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히타이트인에게 멸망당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내일 하고.